아, 소무 인도교인데 공사 차량은 다니네요. 왔다, 와서 지낸 게 왔답니다. 왔다는 소무이 인도교를 찾았습니다. 2009년 4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2011년 4월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 이 길입니다. 이 길이 무이 바다누리 길이네요. 밑으로 가는 길이 있네. 한번 가볼까요? 보고 건너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저쪽에 광명어촌계 식당 있는 데서 저쪽으로도 쭉 차들이 많이 있고요. 저 앞에 섬이 보입니다. 여기가 소무이도교. 지금부터 소무이 인도교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소무이 인도교로 되어 있습니다. 소무이 인도교고 2009년 4월 29일 날 공사를 시작해서 2011년 4월 29일 날 완공을 했습니다. 총 길이가 414m, 교폭이 3.8m입니다.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차량 진입은 되지 않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말을 이용해서 소무이도를 찾았습니다. 갈매기의 모습도 그리고요. 잘 굳네. 소무이 인도교의 중간 지점 정도 되나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무이 인도교인데 공사 차량은 다니네요. 소무이 인도교는 길이가 414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소무이 인도교 아래에 있는 낚시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인도교 아래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낚시를 하고 있고요. 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따로 뭐 관리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기 다리 밑에서도 낚시하시네요. 지금부터는 소무이도에서 무이도로 나오는 인도교를 보겠습니다.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갑니다. 소무이 인도교를 이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는 길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 소무이도를 찾았습니다. 대무이도에서 주차를 하고 인도교를 걸어서 소무이도 관광을 하였습니다. 아, 멋진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두 개의 해변을 보고 수시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거니는 자유로운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인천에 있는 작은 섬 소무이도를 찾았습니다. 소무이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무이 인도교를 지나가야 합니다. 소무이 인도교는 길이가 414m, 폭이 3.8m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작은 다리입니다. 무이도에서 소무이도까지 200m 떨어진 거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 소무이도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